춥다. 추워요. 오늘은 끼비님이랑 같이 왔고요. 주차장이랑 들머리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주차장에다 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저희 동네 주머니도 좀 많이 찍으시는데요. 네. 양자산 주차장을 찍고 오시면 주차장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들머리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들머리 쪽에다 주차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서 주차장에 대고 가고 있습니다. 좀 떨려요. 여기가 들머리고요. 딱 봐도 보여요. 이렇게. 근데 지도가 크게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가는 코스는 여기 느티나무교에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고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710m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 저희 크루 분께서 좀 리딩을 해주시고자 오셨는데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희 먼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끼비님은 산행이 진짜 오랜만이기 때문에 아까 밑에서 껴입을 때 알아봤어요. 옷 벗는데요. 이거 5분밖에 안 걸었는데 더운 거야? 어? 아니, 밑에서는 추웠으니까 입었지. 잘했어, 잘했어. 이게 초반은 엄청 오르막이네요. 가자. 힘들다. 엄청 오르막은 아니야. 그 이 정도면 오르막이지. 이렇게 비탈졌잖아. 그냥 내가 산을 오랜만에 타서 그렇지. 처음에 딱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중간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리면 괜찮은데 시작할 때가 어려워. 모든 시작이 어렵잖아. 시작은 요거 때문에 시작했는데 내가 더 다니네.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아이고, 오, 조심해. 살이 풀려. 이게 초반에 엄청 계속 그냥 가파르기만 하네요. 0.8km 나왔어. 3km만 더 갔어. 아, 진짜네? 주차장에서 0.8km였나? 생각보다 엄청 가깝잖아, 그러면. 이제 뭐 힘든 길이 생기겠지. 그런가? 물 좀 마시고 갑시다. 근데 4km인데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내 물 마실래? 네? 너 뭐 포카리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물 먹을래. 고개 좀 가리 쫄려. 계곡 너무 좋다. 어? 계곡이 너무 좋아. 어. 계곡인가 봐. 물 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의자에 좀 쉬었다 갑시다. 내가 쉬겠어, 내가. 500m 왔어, 아까 거기서. 뭐가? 500m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표지판이 약간 가짜였어. 완전 쉽게 왔네, 이랬는데. 와, 씨.
아까 2.8이었나? 2.9? 2.9 남았었지. 어. 근데 거기서 500m 온 거라니까. 근데 너무 힘든데? 능선으로 올라왔잖아 대신에. 이 바짝바짝 말라. 오늘따라 물도 조금 갖고 왔는데. 나 물 있어, 물 많이 있어. 어! 저기에 의자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 정자가 보입니다. 오. 아, 이 마지막 세 번째 로프 구간이 제일 힘드네요. 와, 길기도 길고. 정자에서 좀 치다 갈까? 블로그 이런 거 보니까 정자만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쉽다고 했거든요. 그 어려운 걸 해냈네 내가. 뭐 지금 시청 거야 안 나오지? 첫 번째 헬기장. 오, 여기 뭔가 멋있어요. 이게 돌탑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고 그래서 덥고 막 그랬는데 운송길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추워. 좋다. 오, 도착. 좋다. 와, 좋다. 우와, 좋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사람도 없네, 여기. 데프 괜찮지? 가져왔어야 했네. 옷 좀 따시게 입고 슬리퍼 갖고 왔어, 오늘? 그럼. 슬리퍼 갖고 왔어? 어. 네? 난 다 갖고 다니지. 근데 어떻게 무게가 한 8-9kg밖에 안 돼? 나? 나 경량이니까. 이 시간에 안 열지 않나?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트랭글 보니까 몇 시간 탔어? 우리? 두 시간? 두 시간 반? 3시간 좀 못되게 2시간 50분 탔어. 근데 평소기 1.5야. 뭐? 계란. 아, 짜. 짜? 물 조금 더. 얘네가 짜다. 넌 언제 일어날 거니? 맞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 젓가락으로 따서 먹고. 알아서 돼 있어.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코스 자체가
체력이 그냥. 와.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찍 저녁을 먹고. 와,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네. 이게 카메라 안 당기는 게 너무 아쉽네요. 여기가 양자산이라고 하는데, 봄에는 이제 철쭉이 많이 피어가지고 각시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봄에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겠죠?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나 왜? 아니야 계속해. 나 왜 웃어? 아니 여기 지성이가 찍고 있는데. 아 헤드라인이. 나와.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좀 더 옆으로 가, 왼쪽. 저쪽에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저쪽에는 달이 떠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안녕. 네. 추워가지고 더 못 있겠어요. 백패킹 오는데 묘미가 약간 그런 거죠. 일찍 자고 좀 더 쉬고. 백패킹 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캠 가면 좀 뭔가 먹고 이런 시간들이 좀 더 긴데, 조금 먹고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좀 더 푹 자고. 뭐 푹 잔다기보다 설치심은 그래 좀 더 오래 자니까 그게 좋습니다. 뭔 소리지? 쟤 뜨는 거 보고 집에 가야겠죠? 어저께 생각보다 너무 춥게 자가지고 말 뜨끈한 국물 먹고 싶어. 나 어저께 어디냐? 매트를 불었잖아. 근데 이거 주둥이를 안 잠그고 잤나 봐. 다 빠졌어? 조금씩 빠지는 거야 이게. 주둥이를 안 잠갔으면 다 빠지지. 왜 조금씩 잠겨? 바람이 새나 보지. 아니야. 아니 이게 그 불었던 완전 이렇게 열어야 팍 빠지지. 이걸 열었던 거가 좀 뭐 덜 잠겼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랬나봐. 그래서 모르고 그냥 잤지 나는? 계속 이게 점점 내가 깔아앉는 거야. 계속 바닥이랑 가까워지니까 엉덩이도 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내가 당첨된 건가 약간 이 생각했거든. 이거 바람 빠지는 거. 그래서 새벽에 깨가지고 바람 불고 잤어. 그 바람 불는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어. 잘 잤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아주 단단해. 어제는 저쪽에서 해가 졌으니까 이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떤 건가? 벌써 끝났나봐요? 제가 정리하느라고 너무 정신 팔렸더니. 이거 없는데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미세먼지와 구름과 곰탕이긴 하지만. 해가 다 떠버렸나봐요.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여기서 또 인증샷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저기 해가 떴습니다. 아까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이쪽에 보이시죠? 돌아가요? 어. 이렇게 해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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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네. 아, 어제 왔어요, 어제. 아, 근데. 네. 주무셨어요? 네. 어저께랑은 조금 다른 코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자봉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아 길이 험하네. 막 멧돼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야! 나무여가지고 아프진 않는데 계속 미끄러진다. 자, 집에 다 왔다. 들어가자. 거기? 어. 와우, 하산 했고요. 어제 올라갔던 길 아니고 다른 길로 지금 내려왔어요. 어제 산에, 아,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이고, 힘들어.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났던 분이 설명해 주신 길로 갔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엄청 막산을 타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재밌었습니다. 어저께 한 올라가는데에 저희가 한 3시간 좀 안 걸렸거든요. 이제 촬영하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기도 했고. 근데 내려오는 데는 한 2시간 20분 정도? 어제보단 좀 거리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길을 못 찾고 계속 중간중간에 서서 뭐 찾아보고 막 이러느라고. 그래도 또 오늘도 완전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밥 먹으러 가야죠.